계절별 요정 만들기 시리즈 1편으로 봄 요정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 봄 요정은 벚꽃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컨셉으로 만들었답니다. 지금 바로 보러 갑시다. 먼저 땅을 만들어 볼게요. 폴리머 클레이로 납작하게 밀어서 밑에 깔아뒀어요. 그 다음 초록색에 노란색을 살짝만 섞어서 그 위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한쪽은 물이 지나가는 곳이고 중간중간에 구멍을 내서 잔디가 덜 자란 걸 표현해줬어요. 만들고 보니 이 구멍들이 좀 더 컸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트봉으로 일자로 꾹꾹 누르면서 잔디를 표현해줬답니다. 테두리 부분은 안쪽으로 눌러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엄청 귀찮은 부분인데 한 땀 한 땀 해주고 나서 보면 굉장히 뿌듯하답니다. 옆에는 흐르는 물을 하늘색, 파란색, 남색 점토를 살짝 섞어서 만들었답니다. 도트봉으로 누르면서 물결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흰색 점토를 길게 밀어서 이걸로는 물결 치는 걸 표현했답니다. 흰색 물감으로 칠해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테두리도 다듬어서 땅을 다 만들었고 위에 올라갈 걸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 점토로 잎을 만들었답니다. 요정이 작은 요정이라 잎은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부분 위주로 짙은 녹색 파스텔을 칠했답니다. 길쭉한 잡초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파스텔 칠해줬고 여러 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흰색 점토로 벚꽃을 만들었어요. 원래 벚꽃 모양 케인을 만들어서 꽃잎을 만들려고 했는데 두 번 실패해 멘붕이 오더군요. 벚꽃 케인은 나중에 연습을 더 하고 만들어야겠어요. 안쪽에 꽃수술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탁자로 쓸 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솔로 두드려서 겉에 표면을 만들어줬어요. 검은색 파스텔로 얼룩덜룩 칠해줬고요. 위에 올릴 도마를 만들었답니다.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살짝 구부려줬고요. 벚꽃을 으깨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절구공이를 만들었답니다. 돌 만들 때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한쪽에 올려서 잎이랑 붙였답니다. 그리고 그릇을 만들었어요. 큰 둥근 봉으로 누르면서 그릇 형태로 만들고 가장자리를 살살 펼쳐서 다듬어줬어요. 작은 노트봉으로 가장자리에 모양을 만들었답니다.
회색과 분홍색을 살짝 섞어서 그릇 안에 넣어줄 내용물을 만들었어요. 옆에 놓을 그릇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을 퍼줄 나무 양동이도 만들었어요. 점토를 납작하게 밀어서 칼로 자르지 않고 무늬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흰색과 파란색 점토를 살짝 섞어서 양동이 안에 물을 만들어 채웠답니다. 손잡이도 만들었고요. 만든 걸 하나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굳히지 않아서 미리 굳힌 것 이렇게 힘줘서 누르면 점토 속에 들어가서 고정이 돼요. 굳히지 않은 건 모양이 뭉개지지 않게 조심조심. 벚꽃잎도 올리고 메인인 요정을 만들어 볼게요. 얼굴부터 만들었답니다. 노란색 점토로 뒤통수부터 붙이고 머리카락을 만들어 붙여줬어요. 귀는 요정 느낌 살려서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스텔로 볼터치도 해줬어요. 입은 도트봉으로 누르고 이 들어간 부분에 점토를 채워줄 거예요. 이마가 너무 환해 보여서 머리카락 한 가닥 붙였답니다. 그리고 한쪽 머리에 붙여줄 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점토를 동글동글하게 여러 개 만들어서 화관처럼 머리에 둘러줬어요. 이렇게 요정머리가 만들어졌고요. 몸을 만들어 볼게요. 치마를 올렸더니 다리가 안 보여서 최대한 보이게 주름 잡아줬어요. 애써 다리도 만들었는데 안 보이면 속상해. 손은 병을 잡고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보라색과 파란색을 살짝 섞어서 병에서 나오는 내용물을 만들었답니다. 철사를 꽂아서 쓰러지지 않게 고정시켜줬어요. 이렇게 굳혔고요. 절곡공이에 점토를 더 묻혀줬어요.
그리고 요정 얼굴을 꽂아뒀답니다. 앞쪽에 심심해 보여서 잡초 몇 개 더 만들고 이렇게 굳혀뒀답니다. 그리고 유광바니쉬를 칠해줬어요. 금색 펄도 섞어서 칠해뒀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벚꽃을 좀 더 세세하게 그려줬어요. 녹색 물감에 물을 많이 타서 휴지로 좀 닦아내고 불을 칠해줬어요. 양동이와 돌에도 칠해줬답니다. 마지막으로 요정 날개를 만들어줬어요. 철사로 날개 형태를 만들었답니다. 날개 두 개 만들고, 이건 네일아트로 유리 조각 네일할 때 사용했던 필름지인데 이걸 구겨서 날개를 만들었어요. 철사에 접착제를 발라서 붙였고, 가위로 깔끔하게 잘랐어요. 두 개 만들어서 요정에게 붙였답니다.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 봄 요정을 완성해줬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